네, 간장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면발도 좋고 맛있지만 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국물 때문에 옵니다. 대산물 아주. 여기 뭔지 몰라갖고 이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곳인데,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 원정동에 있는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써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맛집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개인적으로 제 단골집이고 저만 오고 싶은 집이었는데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맛집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솔직히 면 맛집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도 다 맛있습니다. 면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면만을 위해서 오기에는 아까운 날이고, 일단 여기서 가장 제가 많이 먹는 거 두 가지를 지금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장님은 굉장히 젊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쉬시는데, 쉬시는 수요일마다 근처가 됐든 멀리가 됐든 같은 업종의 다른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항상 먹고 뭐 인스타에 올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이 집은 어떻게 맛을 낼까 매주 그렇게 하십니다. 수년째 저도 열정이 대단한 것 같고 인스타 보면서 많이 이제 배우고 되게 놀라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장님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집이다. 그냥 할 줄 아는 요리를 쓰고 반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음식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땅술부터 한잔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지인들이 술방송이냐 맛집을 가는 거냐 아니면 술집을 가는 거냐 라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서 또 깡술까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술 아닙니다. 물이에요. 깡물. 냉수. 그 대부분의 기자가 들어가는 중국집의 음식들은 다 닭고기를 만든 거죠. 간장소스하고 청양고추를 썰어줘서 파도 채쳐져 있고요. 참 달콤하면서 맛있는, 느끼한 맛은 전혀 없는 그런, 제가 여기서 자주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미리 좀 시켜봤는데요.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첫 잔이 어떨지. 어우, 오늘은 첫 잔이 아주 달달합니다. 달달. 지금 한 개.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장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햇썰은 파를. 어우, 이거 먹는 장면이 굉장히 험악할 것 같은데. 전두를 장전하는 사이에 또 하나의 음식이 나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에 이제 찹쌀 옷이 있어서 바삭하게 뿌려졌고요. 안에는 닭은 굉장히 부드럽고 누린맛도 없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함부터 짭조름한 소스요. 그리고 화하고 매운맛이 있는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서 깔끔한 맛입니다. 제가 이 집에 오면 술 안주를 항상 시키는 그런 안주고요. 또 하나의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건 술 안주를 시키는 안주는 아니고,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 해장하러 올 때 그때 시키는 안주인데요. 우동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삼선 우동이고요. 우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집에서 먹는 우동도 있고, 또 일본식으로 먹는 가락 우동도 있고, 또 면을 밀가루 넣고 기계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수터를 쳐갖고 기사식당에서 그렇게 파는 그런 우동이, 기계식 우동도 있습니다. 다 국물이 들리죠? 여긴 역시 중국집도 흔히 상상하시는 그런 삼선 우동 맞는데요.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맛이 느끼함은 1도 없습니다. 술국을 다음날 짬뽕으로 많이 해장을 하시는데, 뭐 짬뽕도 좋겠지만 저는 이 우동으로 해장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재료는 뭐 갑오징어 있고, 일반 오징어 있고, 칵테일 새우, 청경채, 계란, 당근, 이건 목이버섯. 목이버섯, 그 다음에 양파, 조개들이 좀 들어갔고요. 이거는 쭈꾸미, 쭈꾸미. 면발도 좋고 맛있지만 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국물 때문에 옵니다. 대산물 아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면발도 쫄깃하고 배신이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조금 슴슴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더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깔끔하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술이 계속 달아요. 보통 중국 음식점에 오면은 고민을 많이 해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왜?
지동을 먹으니까. 가끔 고민합니다. 우동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하고는 고민 안 하는데. 아, 짬뽕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 짬뽕 좋아하는데, 우동이나 짜장면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짬뽕은 고민 상대로, 대상으로 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열심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동을 소개하면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뭔지 몰라갖고 여기를 와서 제가 한두 번 와서 먹어본 게 아닌데 이게 그냥 조갯살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이제 느낀 건데 조갯살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입 먹어보면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생선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생선살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웬 생선이 그랬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고등어살이나 흔히 먹는 꽁치, 참치, 연어 뭐 그런 살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한번 여쭤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살이냐. 이게 보고살이래요. 보고살도 들어가요. 새로운 걸 알았어요. 이 집 우동에는 보고살도 들어가요. 이게 보고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생선치고 쫄깃하고 있네요. 그리고 갑오징어, 그러면 오징어도 있었고요. 쭈꾸미도 있었고요. 낙지도 있었어요. 원체류만 네 종류가 들어요. 그냥 오징어 한 몇 가지 들어있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조개도 보니까 동죽도 있어요. 그냥 조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통 홍합만 잔뜩 산처럼 쌓아놓고 막 와 하고 막 끝내주는 막 홍합을 저렇게 많이 줘 막 그러잖아요. 홍합 못 먹어본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진짜 골고루 하나하나 오늘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그렇게 먹어본 것도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게 뭐지? 이건 뭘까? 이건 뭐 이렇게 해고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아 좋다 맛있다 하고 이제 다 먹지 않아서 내가 더 먹을 건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집의 특징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다.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맛도. 두 번째, 흔히 생각했던 거 말고의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 재료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장님이 끊임없이 계속 노력합니다. 마지막, 이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곳인데,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집입니다. 오늘 맛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일 방송 보러 왔어.